이민호 군의 학교 친구들은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그제 토요일에도 휴일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실습생의 휴일 근무는 위법이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학교도 묵인해왔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호 군이 숨진 뒤 정치권 인사들이 제주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소리 높여 얘기했던 지난주. 이 군이 다니던 학교의 현장 실습생 중 일부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25일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근무하고 왔어요. 친구는 오늘 또 일하고 오시고요. 네, 오늘도 일하고 왔어요. 토요일인데도 저녁 7시 반이 돼서야 퇴근한 학생은 휴일 근무 금지 규정은 현실에선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저희가 학생들이 주말에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회사가 근데 운영상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주 6일 근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는 당연히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지만 휴일 근무를 당연시하는 현실 앞에서 타협하기 일쑤라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그쪽 회사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거는 무슨 뭐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이민호 군은 초과 근무에 휴일 근무까지 했지만 학교 측은 공장에 대한 현장 점검 보고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기록을 했습니다.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법규를 무시하는 장시간 노동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26시거든요. 7시간 딱 한 곳 있고 나머지는 거의 8시간, 9시간, 10시간. 7시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죠. 교육이라는 허울만 쓰고 있을 뿐 현장 실습은 싼 값에 장시간 노동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탈법의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SBS 김종훈입니다.